안녕하십니까. 에너지홀릭스 김영문입니다. 오늘 에너지홀릭스에 방문해주신 두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. 엠페이스를 주제로 해서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우리 김희진 교수님하고 박현준 선생님 모시고 자유롭게 질문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박현준 원장님, 엠페이스에 사용되는 RF가 몇 메가헤르츠고 하이패스로 나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EMS가 몇 헤르츠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. 네, RF와 하이패스가 동시에 이제 싱크로나이즈하게 나가는데 RF는 3.2MHz, 많은 시술들이 1메가나 2MHz인데 3.2MHz를 채택하고 있고 하이패스는 250Hz입니다. 특별히 뭐 3.2MHz 고주파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깊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깊이 네. 때문에. 그러니까 6.78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 1메가 쓰면은 FET에 영향 준다는 설이 많죠. 그래서 이제 아마 FET 영향을 좀 덜 주고 이렇게 하려고 3.2MHz를 쓴 것 같은데 250Hz죠? 이 아이는 너브하고는 어떻습니까? 너브 엔딩에 작용하는데 너브 데미지랄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너브 데미지는 주지 않고 탈분국화만 시키는 스티뮬레이션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엠페이스 패치를 얼굴에 붙이는 거 어떻게 붙여야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시연을 한번 해주시죠. 팬텀을 가져왔는데요. 이 팬텀은 사실 서양인이에요. 좁고 좀 길죠. 그리고 앞에 머슬 쪽 부분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아이브로우 위쪽에 붙인다. 너무 위가 아니라 좀 더 아래쪽으로 와서 프론탈리스 오큘리에 만나는 부분 저희 생각에는 러베이터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워낙 근육이 얇으니까요. 눈썹 가까이까지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어플리케이터 붙일 때는 사실 피부 밀착이 돼야 되거든요. 어플리케이터를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? 이마 쪽에 어플리케이터고요.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미드페이스 쪽에 어플리케이터. 이게 양쪽 바깥에만 하이패스가 있죠? 맞아요, 맞아요. 가운데는 RF만. 자, 그래서 붙일 때는요. 사실 피부의 모든 면이 잘 밀착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쪽 가까이 가지만 눈썹 붙일 수 있으면 가까이 붙여서 완벽하게 부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. 코르게이터 머슬까지도 붙이는 거죠? 코르게이터는 사실 요 인서션 쪽이 돼서 살짝 걸리긴 하는데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. 프론탈리스 머슬만 타깃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더 아래까지. 왜냐면 요 눈썹 위쪽이 요 정전 부분이 코르게이터 되면 오큘리 네. 프로세스 같이 다 이제 있죠. 정전 부분인데 이게 일자가 아니거든요. 살짝 이렇게 꺾여요. 꺾이는데 네, 거기에 지금 이렇게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가능하면 아이브로우에 예, 아이브로우 위 모서리 근처. 네. 문제는 미드 페이스 쪽의 부분인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어플리케이터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약간 호라이트하게 붙이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방향을 바꿨죠. 제가 쓰는 방법은 모듈러스 중심을 해서 여기 입술 터치 안 되고 거의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 터치를 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떼서 붙여본다면은 마우스 코너에 여기 이 부분이 살짝 닿게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여기 이제 미드 페이스 쪽에서는 LLS 일부도 들어올 수 있고 마이너도 있고 레이저가 제일 메인이 될 수 있고 리소스 좀 타겟팅이 되고 이쪽 팻 부분에 RF가 좀 걸리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대칭을 붙이도록 합니다. 이렇게 붙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쪽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환자들 그러면 반대편을 좀 더 세게 강도를 올리고 여기는 좀 낮추고 이런 형태가 되고요. 이건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보고 무조건 처음부터 막 올려버리면 안 되고요. 환자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맞춰가지고 계속 진행하면은 세션별로 쭉 진행을 빨리 할 수 있겠죠. 질문을 좀 드리면 엠페이스를 처음에 접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자이오머티쿠스 메이저 머슬의 이 오리지널한 부위를 우리가 초음파 안 보고 회막적 위치가 거기인지 한번 설명을 네.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어요. 이 레터럴 캔투스 있죠? 레터럴 캔투스부터 귓불에 늘어진 부분 말고 스킨 쪽 어떻게 치면 되는 부분을 오토베이전 인페리우스로 합니다. 그 라인을 쭉 긋게 되면 한 35, 37 정도 여기 본이 잡혀요. 그게 바로 자이오머티 본이나 아치하고 정전 쪽이거든요. 거기가 바로 오리진이 돼요. 거기를 잡고 모듈러스가 오른쪽 아래쪽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쭉 거버리면은 뭐 좀 경우에 따라서 넓으신 분들은 더 쓸 수 있고 서양 얼굴처럼 좁으신 분들은 약간 호라이트하게 될 수도 있겠죠.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쭉 가상에서는 그어주시고 한 3분의 1 좀 더 지난 지점에 본이 잡히거든요. 그다음에 메이저 머슬 오리진입니다. 모듈러스는 마우스 코너 1cm 레터럴 1cm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라인을 긋게 되면은 피부 쪽에서 이렇게 컨벡스하게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죠. 모듈러스는 대부분 한국 사람은 대부분 아래쪽에 있습니다. 마우스 코너 1cm, 1cm 하방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네, 네.
두 점을 연결하셔가지고 붙이시면 잘 붙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박현준 선생님 저렇게 붙이세요? 네,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붙이고 있습니다. 저는 자이과틱스 메이저 쪽을 조금 더 메디얼 사이드로 붙이는 것도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.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 네, 맞아요. 네. 또 붙여서 요 어퍼리 멜리베이터를 좀 타겟으로 네네, 시키는 네네. 거죠. 아까 말씀드린 분 중에 어떤 좀 모디피케이션이 나올 수 있냐면 어퍼리 멜리베이터 붙이는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. 괜찮아요? 거꾸로 붙여도? 원 피부 권장 이렇게 붙이더라고요. 마세터머슬 파이브로시스 된 것 때문에 저도 마세터머슬 상당히 그 근육 질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이고 한번 해봤습니다. 반대로. 마세터머슬을 오리지니스 센터라서 아까 마세터머슬 생긴 그 형태 네. 그대로 플라츠머슬도 좀 되고 마세터머슬 좀 자극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컨셉은 그렇습니다. 톡신에 의해서 생긴 파이브로틱 체인지나 톡신 때문에 머슬이 위크니스가 오는 게 사실 머슬 파이버가 위축된 거잖아요. 실험할 수 있는 네. 거예요. 톡신을 둘 다 놓고 한쪽만 100 정도의 강도를 줘서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 머슬 볼륨이 줄어드는 게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한쪽은 줄 것이냐 그러니까 톡신과 엠페이스가 싸웠을 때 뭐가 일 것이냐 이런 주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몇몇 연자들은 필러하고 얘기도 하죠. 필러 쪽에 인젝션을 해서 얘가 이제 머슬 당겨주니까 오히려 자리를 더 잡지 않겠느냐. 중력방에 떨어진 것보다 머슬이 자꾸 텐션을 주니까 머슬이 잡아줘서 필러가 잘 안착되지 않겠냐.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. 여러 가지 모티피케이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원장님은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RF하고 하이패스 에너지 값을 우선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. 보통 어떻게 쓰세요? RF는 무조건 맥시멈 에너지 100으로, 100으로 네. 맞췄었고요. 하이패스는 먼저 한 50까지 올려보고 물론 이제 100이 타겟인데 일단은 반응을 좀 보면서 더 많이 반응하는 쪽이 있거든요. 거기 맞춰서 거기 좀 줄이고 네, 거긴 좀 줄이고 덜 반응할 때는 좀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비슷하면 그냥 다 100으로 올리는데 50, 뭐 70, 90, 100 이런 식으로 1분 정도 안에 이렇게 조절해서 100까지 올립니다. 저는 하이패스는 100까지 쓰는데 RF는 요즘은 계속 낮춰보고 있는데 이게 낮췄더니 결과가 더 좋아서 이게 왜 그런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연구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낮추면 낮출수록 에듀포사이트 프로리퍼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우리 맨날 얘기하는 홈미오시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RF를 계속 100으로 쓰다가 낮춰서 지금은 60에서 80대까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과가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톡스하고 엠페이스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론탈리스 머슬에 주름을 없애려고 보톡스 놓잖아요. 근데 엠페이스는 프론탈리스 머슬을 액티베이션해서 위로 올리잖아요. 제 얼굴에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. 묘한 기분이 생겨요. 약간 어색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 지인한테도 좀 해봤는데요. 우리 네버팅 머슬을 줄이려고 보톡스를 쫙 놓은 다음에 일부러 아이브로우를 좀 올려놓고요. 사무라이처럼 올려놓고 엠페이스를 했더니 보통 사무라이 만들면 아무진 안 해도 한 달 정도 떨어지잖아요. 근데 엠페이스를 하면 몇 개월 갑니다. 수도 없이 갑니다. 왜냐면 레터럴 쪽에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. 해외에는 다른 부위도 허가 난 부위가 있죠.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제 포헤드하고 미드페이스 쪽만 나 있는데 어디가 또 나 있죠? 서브멘툼 쪽이랑 인프라오비탈 에어리어가 있는데 아직 한국은 허가 진행 중이고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경험을 더 해보신 것 같아서 프랑스 쪽에서 이쪽 네. 이쪽 다 써보셨을 네. 텐데요. 여기 생겼어요. 니은자 형태인데 거의 숲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배치거든요. 이렇게 붙이는 거죠. 근데 이게 오른쪽에 쪽이 없더라고요. 아래쪽이 하이패스가 들어오고 이쪽이 RF가 들어오거든요. 이것 때문에 크로스핏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쪽은 안 들어와요. 저거는 RF만 걸려요.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제 하이패스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중력 방향에 대부분 다 드루핑 되잖아요. 근데 카다바를 많이 보다 보면은 오큘리 머슬의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터져집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숲이 보일 정도로 머슬 톤을 잃으면서 벌어지거든요. 그 다음에 결론 나이신 분들은 오큘리 머슬의 인피리어 보더가 거의 에일라 플레인까지 오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. 그걸 채워주다 보니까 하이패스 때문에 이 부분을 당겨줘가지고 아이백을 좋게 한다. 술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서브멘툼 쪽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도 많이 해봤거든요. 주변은 똑같이 RF가 걸리고 안쪽에 이제 다이게스틱 안테르머스를 타겟팅한다고 생각하는데 뎁스로 따지면은 당연히 다이게스틱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깊게 마일로 하이드 머스를 타겟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그러면 마일로드 머스는 이제 위에서 V장 들어있고 하이오드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하이오드를 당겨주는 근육이 하이오드가 올라가면 모든 게 좋아지죠. 텅 포지션도 올라가죠. 텅 포지션 올라가면 슬립 앱니아 뭐 스노링은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코골이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. 제가 해보니까 좀 상당히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.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넓어지면 좋긴 한데 넓어지면 서맨드라 그런데 건드릴까봐 그 부분까지 안 하고 디자인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패치가 조그만가 보죠? 예, 조그매요. 의외로 조그매요.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하면은 서맨드 앞에 줄이고 그다음에 다이게스 머슬 해가지고 이제 하이어드가 올라붙고 아래쪽에 처진 부분을 올릴 수 있다.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.
처음에 엠페이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써우면 팀에 돼요라고 제가 박현준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, 이게 만약에 되면 큰일이다. 왜냐하면 플라티스마 머슬 액션 방향을 아래로 나오게 하는 방향이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었는데, 알고 보니까 플라티스마 머슬 타겟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베스틱 머슬의 안테리어 밸리 혹은 마일로하이드. 마일로하이드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. 네, 영향 저는 오히려 더 깊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깊은 네,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이야기고,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슬립 앱니아랄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엠페이스가 2025년도에는 저희 쪽 리프팅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포텐셜도 높고요. 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무궁무진한 것 같고,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에너지올릭스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RF 자체가 3.2메가 정도나 4메가 정도가 들어가면, 뭐 6.78도 그렇긴 합니다만 패치를 등에다 붙이거든요. 이 엠페이스는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기장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그냥 딱 열려버리죠. 여기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.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에너지가 딱 걸리면,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, 리가멘트나 이런 데 에너지가 집중되게 돼 있고, 첫 번째 리가멘트 페이셔에는 완전히 집중되고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머슬 컨트랙션도 유발하고 EMS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효과를 다양하게 연출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저희 에너지올릭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반 정도가 일본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거든요. 일본 선생님들도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충분히 답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엠페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저희 리프팅계를 이끌어갈 가장 핫한 이슈 토픽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. 이번 세션에 수고해주신 우리 김희진 교수님 그리고 박현준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에너지올릭스는 다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에 좀 인색하시고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